발리송을 취미로 가지신 분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게임 발로란트. 게임 속 모습과 똑같이 발리송을 만들어 판매하는 곳이 있길래 정보를 공유하고자 구매해봤습니다. 발로란트의 요원들이 돌리는 것처럼 실제로도 돌리기 좋은 발리송일까요?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성배입니다. 제가 이번 시간에 리뷰할 발리송은 발로란트의 챔피언스 발리송입니다. 게임 회사에서 나온 제품은 아니고요, 리온탕이라고 하는 중국제 메이커에서 만든 제품입니다. 챔피언스 발리송 말고도 다양한 발리송들을 판매 중이에요.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하는 발로란트 발리송과는 훨씬 좋은 싱크로율을 보여주길래 종류별로 다 구매를 해봤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스펙부터 알아보도록 합시다. 스테인리스 스틸 블레이드의 바깥쪽 핸들은 알루미늄, 안쪽 핸들은 스틸 재질을 사용했어요. 저번주에 보여드렸던 정찰 발리송도 이런 재질을 사용했죠. 보통 이 가격대에 핸들이 두 겹인 발리송들은 이런 식으로 재질을 사용하는데요, 이것보다 가격이 좀 더 올라가면 안쪽 핸들은 티타늄, 바깥쪽 핸들은 카본이라든지 유리섬유라든지 보다 더 다양한 재질을 사용합니다. 개인적으로 스테인리스 스틸 핸들로만 되어있는 발리송보다는 이렇게 두 겹으로 되어있는 핸들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길이는 펼쳤을 때 25cm, 닫았을 때 14.5cm, 두께는 이 정도 됩니다. 무게는 163g으로 그렇게 무겁지도 않고 가볍지도 않은 적당한 무게를 가지고 있어요. 블레이드는 날이 아예 안 서있는 트레이너 제품이고요, 베어링이 들어있습니다. 게임 속에서는 킬수를 올릴 때마다 원래는 검은색 블레이드였는데 점점 붉은색으로 물드는 기능이 있더라고요. 그런 기능을 표현하기 위해서 검은색 버전이 있고 이렇게 빨간색 버전이 있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발로란트 쪽은 문외한이기 때문에 챔피언스 발리송의 디자인을 이 제품 구매하기 직전에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큰 기대 없이 제품을 받아봤는데요, 애초에 기대가 없었다기보다는 그냥 애초에 처음 보는 제품이니까 크게 생각이 없었어요. 그런데 막상 돌려보니까 제가 여태까지 발로란트에 나온 발리송들을 리뷰를 해봤지만 이 제품이 가장 돌리기 좋았습니다. 다음주에 리뷰할 뉴르의 발리쿰까지 포함해서요, 판매 사이트에 따르면 자신이 제작한 발로란트 발리송 중에서는 가장 좋은 성능을 가지고 있다고 표기를 해놨 더라고요. 적당한 무게에 두께감이 어느 정도 있고 탱 쪽에 튀어나온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찝힐 일도 현저하게 줄어들죠. 도색된 핸들이 비교적 덜 미끄러웠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발리송을 돌릴 수 있었어요. 핸들을 눕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핸들이 평평하지가 않고 굴곡이 져있는 디테일이 있는데요, 생각보다 거슬리지 않았습니다. 전체적으로 돌리기 좋은 발리송이었습니다. 당연히 게임 속에 나온 콤보 재현이 가능하겠죠. 이제 아쉬운 점들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도색 퀄리티가 아쉬운 점은 수작업이 많다고 나와 있어서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칼등 쪽이 조금만 더 둥그렸으면 좋겠다라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판매 사이트는 한국으로 직배송을 해주지 않는다는 점 아쉬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배송대행지를 사용해서 중국에서 미국으로, 미국에서 한국으로 이 제품을 받아봤어요. 이렇게 세 가지 정도만 아쉬웠고 나머지는 만족스러운 발리송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발리송에 대해서 간단하게 평가를 하자면 디자인만 보고 구매하셔도 손색없는 그런 발리송입니다. 이 가격에 비해 괜찮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는 발리송이었습니다. 발로란트 때문이 아니어도 추천드리고 싶은 발리송이었고요. 이상 김성배였습니다.